씨가 가죽으로 된 옷을 탁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. 저 괜찮은데 한번 입어볼까 해서 제가 직접 반바지를, 가죽 반바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여서 셔츠랑 착장을 맞춰가지고 한번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. 다음 한 줄, 예. 네. 윤도현 씨 한 줄 가볼까요? 네, 윤도현 씨 한 줄입니다. 나의 물건을 아내에게 설명해주자. 아, 이걸 잘 지키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답니다. 무슨 뜻이에요? 나의 물건을? 나의 물건을? 아까 가로주기 같은 건가요? 제목이 좀. 나의 아니, 물건을. 설명 좀 해주세요. 물건이 그 물건. 소지품? 뭐 그런, 예. 취미생활에 쓰이는 그런 물건인데요. 근데 보통 남자들이 어떤 취미생활에 한번 꽂히면 대단히 꽂히거든요. 아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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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그 빙상 선수였다가 그래서 야외 활동하는 거 되게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우연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저희 집 뚝섬 사는데 그 유원지에 가면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있어요. 네. 거기 타, 후배하고 둘이 타다가 후배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제 점프를 하다가 부서뜨려서 네. 미안하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네. 형 저거 한번 안 해볼래요? 그래서 어? 그럼 한번 해보자.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걔가 그걸 사다 줬어요, 스케이트보드를. 그래서 딱 그 판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이거다. 이거다. 아~ 느낌이 확 왔나요? 이거다, 이거. 야, 그거 쉽지가 않은데 사실. 1번 음악, 2번 스케이트보드. 그 정도예요? 네. 이거다, 이거다. 모텔은? 모텔은 몇이냐고 지금 다들. 모텔은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지칠 때 가서 쉬면 되는 거야. 그 정도로 너무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, 딱 올라가자마자. 근데 야. 이제 CEO가 되셨잖아요. 네. 외국의 CEO가 스케이트보드 탄다 이러면 오, CEO가 이러는데 또 한국에서는 점잖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골프 같은 그렇죠, 뭐. 거. 네. 그날 때 요구된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. 그때 뭐 그 또 관점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그렇죠. 어울리는 자기 자리인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제작진이 알려주는데 사전 미팅 할 때 인터뷰 사전 인터뷰 할 때 스케이트보드 타고 나왔어요?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보드 타고 끝까지 온 거예요? 오랜만에 그 스트리트 한번 느껴보려고. 아 또 이게 또 도심에서 타야 돼. 이 파크보다 거리에서 탈 때가 진짜 재밌거든요. 거리에서 자유자재로. 근데 장애물이 좀 있잖아요.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면 이렇게 뒤에 딱 밟고 올라가시고 하나요? 그렇죠.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크에서 연습을 해서 스트리트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프해서. 점프. 네. 아, 그 정도 하세요? 그 정도는 지금 표정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거만했어요. 아니, 네, 저는 그 눈빛이 이런 제가 그럼 그것도 못할까 봐. 처음에 이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나 요새 스케이트보드 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. 와이프가 잘 모르니까 재밌게 타라고. 위험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. 그래서 탔는데 잘 모르니까 타자마자 며칠 안 돼서 갈비뼈에 흠이 간 거예요. 넘어져가지고. 넘어져가지고. 네. 그리고 어차피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크고 작게 계속 다치거든요. 또 그게 신장이죠. 예, 그걸 좀 이겨내는 그 맛에 이제 타는 건데 이 갈비뼈 부러지고 나니까 스케이트보드를 검색을 해본 거죠, 와이프가. 아, 저게 도대체 뭔데? 아,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까지 뭔데? 딱 봤는데 난리가 난 거죠. 막 확 점프 막 이걸 하는 거냐고. 그래서 아 이거는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. 안 된다는 거지, 못 한다는 거죠, 이거는.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. 우스갯소리로 톱으로 썰어버리겠다고. 보드판을. 나무니까. 예. 근데 어느 날 이제 스케줄 되게 늦게 끝나고 혼자 파크에 가서 이제 타다가 완전 제대로 넘어졌어요. 진짜 아픈데. 너무 아프게 딱! 꽝! 머리를? 그거는 스케이트보드 공중에 붕 뜨잖아요, 넘어지기 전에. 네.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날아가고 절로 휙 날아가고 램프 이렇게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케이트보드 날아가고 난 그대로 거기서 뿅 해서 밤에요, 밤에? 밤에. 아무도 없는데 진짜 아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멍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다리 이렇게 탁 떠 있고
왠지 내가 살고 있는 거기서 갑자기 막 개똥철하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. 가사.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날 이